안녕하세요. 골프클럽 H 김은영 프로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버 비거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보다 우리가 강하고 보다 멀리 보내려고 하면 그 상체 꼬임의 움직임이 좀 많아야 거리를 좀 많이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평소에 연습장에서 하체를 고정한 상태에서 상체만 오른쪽으로 최대한 많이 돌려주시고요. 다시 정면으로 돌아와서 왼쪽으로 해서 최대한 많이 돌려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반복을 한번 해보세요. 조금 느리게 옆구리만 조금 꼬이는 느낌만, 틀어진 느낌만 많이 느끼셔서 이거를 좀 빠르게, 그러게 해서 좀더 빠르게 해서 왔다 갔다를 한 서너 번씩 반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옆구리에 좀 움직임을 좀 많이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스윙을 했을 때 클럽을 조금 짧게 잡은 상태에서 상체 꼬임을 느끼면서 오른쪽 상체, 왼쪽 상체, 오른쪽, 왼쪽 빠르게 해서